수원시청 옥상 장독대에서 진행된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 교육.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통음식 전문가인 박종숙 경기음식연구원장의 안내에 따라 메주와 소금물을 적정 비율로 항아리에 담습니다. 고추와 대추, 참숯 등을 얹고 장 담그기를 마무리하며 장이 맛있게 숙성되길 기원합니다. 우리가 시중에서 하는 거는 된장이 직접 담근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직접 담궈 먹으니까 처음 담궈서부터 과정도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또 저염이라 너무 좋죠. 수원시 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전통 저염장 담그기 체험 교육은 대표적인 건강 발효식품인 저염장에 대해 배우고 전통 방식으로 직접 담가보는 이론과 실습 교육입니다. 이번 체험 교육은 장 담그기에 이어 장 가르기, 장 리뉴얼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.